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해드셨던 호박 새우젓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둥근 호박이 하나 필요하고요. 이게 500g입니다. 양파 중간 크기 200g, 대파 한 뿌리,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하나입니다. 새우젓 한 스푼, 마늘 반 스푼, 식용유 한 스푼, 이거는 천연 조미료예요. 멸치, 새우, 표고버섯, 팽이버섯 이렇게 갈은 겁니다. 그리고 참기름이 한 스푼이 필요합니다. 물 400cc가 필요합니다. 호박을 적당한 먹기 좋게 씁니다. 호박을 너무 얇게 쓰면 뭉그러지니까 적당한 크기로 쓰겠습니다. 먼저 식용유를 팬에 두릅니다. 이게 볶아주면은 맛이 더 좋아요, 고소하니. 그리고 호박부터 넣고, 이제 새우젓을 넣고 간이 배도록 조금 비벼주도 할게요. 양파도 이때쯤 넣습니다. 100cc예요. 짜박짜박 해야 되니까 400cc의 물을 붓고 여기에 천연조미료입니다. 천연조미료를 한 스푼 넣습니다. 마늘도 반 스푼이에요. 이렇게 해서 한 10분 끓이겠습니다. 한 스푼 끓여졌을 때 나머지 야채를 집어넣는 겁니다. 불을 끄기 직전에 참기름 한 스푼을 부릅니다. 맛이 고소하니 더 좋아집니다.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선택사항입니다. 이렇게 호박 새우젓 찌개를 완성시켰습니다.